제 소원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올해 시험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명이 합격해서 내년엔 전교사로 학교에 로또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은 여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있대요. 당신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창원을 잇는 중부내륙 지성고속도로.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서 방문객 감소, 직원 이직, 매출 급락, 서비스 품질 저하까지. 악순환을 겪으면서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된 현풍휴게소. 그곳에는 500년을 지켜온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1976년 구마고속도로 공사 당시 나무를 베러 다가가면 포크레인 엔진이 자꾸 꺼져서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의 생각, 느티나무의 이야기를 입히자.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신이었던 느티나무를 소원 들어주는 나무로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천 장의 소원엽서가 모여들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6%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잎이 떨어지고 고객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매출은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합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동화 같은 야경을 연출해 야경 사진 콘테스트, 프로포즈 이벤트 등을 기획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다시 뜨거워졌고 모두가 좋아하는 현풍 느티나무 휴게소란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상징으로 낡은 휴게소는 감성적인 테마 휴게소가 되었고 고객의 추억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이쁘고 착한 여자친구. 지금 하고 있는 일 좋은 성과 얻어서 출근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 지금 여기 붙어 있고 앞으로 더 붙을 리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로공사의 발상의 전환. 사라질 수도 있었을 작은 휴게소가 모두의 마음에 커다란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풍 휴게소, 그곳에는 이야기를 입은 길이 있습니다. 국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